잘 나오는데? 진짜요? 네. 여기는 광주. 야, 그럼 패치시가 있어요. 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네, 일단 여기는 광주 공항이고요. 저희가 여길 왜 왔을까요? 여기는 남대문. 네. 윤수 씨? 네? 여기 왜 왔습니까? 여기요. 남대문. 아. 야, 안 될 것 같아요. 윤수 씨? 네. 여기 왜 왔어요? 행사하러 왔습니다. 무슨 행사인가요? 오늘 뭐냐면 작년에 했던 광주 e스포츠 초청전 그거를 이제 작년에 했고 올해 또 감사하게도 초청을 해주셔서 이번에는 카트가 아닌 카르프라로 왔다 라고 설명을 해야지. 됐네. 와, 하늘이 참 멋있네요. 오늘 날도 밝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 저희가 조선대학교에 왔습니다. 광주 e스포츠 아레나. 점수 활용 후 식사일이 경과되었습니다. 정상입니다. 뭐야? 여기 보시면은 저희 사인이 박힌 샌박 티셔츠가 있네요. 아, 대기실에 들어왔습니다. 와, 무슨 대기실인데 컴퓨터가 있어요? PC방인 거 맞아? 아, 진짜 대박. 그럼 많이 안 시켜도 되니까 인수가 뭔지 물어봐야겠네. 몇 전화 안 받겠죠? 여보세요? 점심 먹을 거야? 네. 저녁에 쌈밥 먹을 건데 점심 먹을 거야? 어? 쌈밥이요? 우렁 쌈밥? 아까 그 기사님이 말한 그 쌈밥. 기사님 뭐라 했었어요? 저 졸고 있어가지고. 인수 잤어요. 응. 그때 잤어요, 저. 이분은 샌드박스의 감독이다. 범죄 경력이 좀 많다. 전과자다. 근데 전과자가 반성은 아니지 않나? 아니요. 형이 전에 과자였다고. 아. 허롱이는 애매하죠. 감독님 피부를 보니까 매우 건조하고 면도는 하다 말았고. 나 면도 안 한 지 한 1년 넘었어. 어우, 이 더위 왜 안 나요, 수염이? 뽑잖아, 맨날. 아. 그 뽑을 때 스트레스가 풀려요. 뽑을 때 스트레스가 풀려요? 약간 그런 패티쉬가 있어요. 감독님은 이상한 패티쉬가 있다. 가끔 보면 여기는 혈종이 많다. 우리는 지금 박현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레전드이자 영광이고요. 맞습니다. 현수야. 에어컨 거 없네? 네? 풀리는 거예요? 랩 한번 해봐. 정승은 잘 따라하던데. 그 정승아요? 아니 상승. 네? 정승. 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수행하시는 겁니까? 어? 흉기? 오! 어? 참, 돌멩이가 가엾어. 승아 형한테 버려지고. 참, 내가 너를 챙겨줄게, 내가. 나라도 너를 챙겨야 너가 마음이 좀 괜찮을 것 같구나. 하, 피디님 편집하면서 이거 꼭 봐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돌멩이를 버릴 수가 있는지 잘 묻어줘야지. 추울까봐 낙엽 섞거든요.
돌멩이 폭행 사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왜 바닥에 내리셨나요? 변호사 불러주십시오. 너무 확대가 안 되네. 확대하는 건 딴 데 있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요즘 유행하는 항공샷. 나는 정승아. 개멋있다. 모두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 난 말릴 사람은 없다. 자, 분장실에 왔습니다. 분장실. 아까 인수가 잠꼬대까지 하면서 자던데 지금 자고 일어나서 신났어요. 잠에 취했어요. 네. 자연스러운 모습이 팬들한테 어필하는 거. 오늘 잠 한 100명 묵고 주바키가 구성이 쟁이 있다 하더니 내가 왜 그 인마 뒤집히기 찍찍입니다. 리브 샌드박스입니다. 이 팀을 지칭하는 단어가 다름 아닌 무적함대가 되겠습니다. 리브 샌드박스의 박준석 감독, 스피드에이스 박인수, 러너 김승태, 하이브리드 정승아, 스위퍼 박현수, 하지만 포지션을 무시하는 모두가 레전드인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독주가 이번 트랙에서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순위는 고정이긴 한데 선수는 바뀌었죠? 네. 자, 이제 마지막 바퀴. 네. 네. 자, 유러피안 박인수가 일단은 무난한 주행 이대로라면 뒤로 돌아서 해결을 가져가죠. 이렇게 마무리.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NTC 크리에이터즈와 광주 e스포츠 경기장에서 이벤트 매치가 끝나고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기 전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밥을 먹으러 왔어요. 승태 형 지금 죽으려고 그래. 거의 잠깐만. 지금 깨어있는 게 28시간째거든요. 네. 힘드네요. 눈이 그냥 다 거의 감겼어. 야. 이름을 모르는 아무튼 영화관 냄새 나는 치킨. 정승아 씨, 맛이 어떤가요? 뜨거워. 현수야, 네? 승아가 치킨을 먹으면서 뜨겁대. 어떻게 생각해? 치킨도 왜 뜨겁지 않아요? 안 뜨겁나? 차갑나? 아, 먹어. 정승아 씨, 요즘 현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깜짝이야. 야,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와, 블랙 알리오. 감사합니다. 이거랑 순살 고추 마요입니다. 다 먹고 무사히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서울로 이제 잘 무사히 넘어왔습니다. 재밌게 잘 놀다 왔으니까 여러분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다른 컨텐츠로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